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스포츠 건강 재활 전공을 공부하였으며 현재는 일산에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전문으로 코칭하고 있는 대로짐 대표 김무영입니다. 우리의 몸은 근육과 근육 사이에 서로 당겨지는 팽팽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몸이 지탱되어지고는 하는데요. 우리 평소에 잘못된 습관과 자세들로 인해서 우리의 근육 사슬이 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깨어지게 되면 발생하는 것은 근부둥, 그리고 거북목, 일자목, 허리 통증, 다양한 생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할 때 여러 가지 퍼포먼스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보다 나은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며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루에 5분 정도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 사슬들을 바로잡게 되어 삶의 질을 충분히 향상시키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사무업을 보시거나 학생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고요.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어 목이 경직되어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손으로 왼쪽 머리를 잡아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목 턱을 쇄골 쪽으로 회전시켜 주시면 목이 늘어나시면서 흉쇄유돌근도 같이 이완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20초씩 3번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깨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양팔을 어깨 높이만큼 벌린 후 팔꿈치 기준으로 어깨 높이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좌우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어깨 스트레칭의 장점은 굳어져 있는 어깨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줌으로써 굳은 어깨를 풀어주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스트레칭입니다. 세 번째로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앉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 올리시면 되고요. 허리를 펴져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앞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허리 스트레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둔근을 스트레칭을 시켜줌으로써 허리 통증을 충분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고요. 첫 번째로는 목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고개를 좌측이든 우측이든 돌리시면 근육이 하나 세워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잡으신 후에 상하로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게 너무 아프시다 잡으신 후에 고개를 아래 위로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이번에 하실 스트레칭은 어깨 스트레칭인데요. 침대나 바닥에 누워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고요. 어깨 가동 범위,
특히 오십견을 유발할 수 있는 어깨를 가지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우셔서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W자를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뻗어주신 후 다시 W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하실 스트레칭은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이고요. 앉아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바깥쪽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왼쪽 팔로 오른쪽 다리를 밀어주세요. 자, 오른쪽 손은 엉덩이 뒤쪽에 배치시켜 주시고 같이 트위스트 시켜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바로 이 스트레칭은 척추기립근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둔근, 허벅지 바깥쪽도 같이 풀어주는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칭 하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한 압력과 과한 힘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지는 말아주세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개인차의 유연성에 따라서 각자에 맞게 각자의 가동 범위 안에서만 스트레칭을 실시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적 스트레칭을 사용하실 때는 반동을 사용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냥 일정한 힘과 일정한 속도로만 근육을 늘려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소 15초, 최대 60초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근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실 시에는 항상 15초 이상, 최대 60초 이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 그리고 스트레칭 하실 때 주의할 점을 배워봤습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더라도 좋은 삶의 질을 얻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워라벨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라이프를 즐기시려면 좀 더 건강한 신체를 얻어야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셔서 좋은 건강한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로짐 대표 김무영이었습니다.